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최연선 프로입니다. 오늘은 훅 슬라이스 방지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. 많은 선수들이 치실 때 어드레스 들어가서 헤드의 움직임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따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우선적으로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헤드가 너무 급한 경우가 많아요. 헤드가 닫혀 맞거나 그랬을 때 헤드를 조금 더 레이트 히팅이라는 느낌으로 이만큼 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몸통, 하체로 리드를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연습을 몇번 해주시고, 피니쉬까지 연결해서 연습 동작을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, 아무래도 손목이 뻣뻣하셔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, 손목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, 웨글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신에, 팔로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. 몸이랑 같이 해주셔야 돼요. 뭐든지.